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해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6.17 대책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나 그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고 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더 강화하고 발굴을 해서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한 규제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수도권에 77만 호에 달하는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